안녕하세요. 엘롱원의 시기와. 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교회에 왔는데요. 이게 웬 의자인가 이거 농장에 있는 의자인데요? 그러시겠는데? 의자인데요. 저희가 크리스마스 잔치 저렇게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여기를 저희는 그냥 이렇게 매주 꽃꽂이를 안 하고 이렇게 화초를 놓기로 했잖아요. 근데 또 꽃꽂이를 하기에는 좀 그래서 크리스마스잖아요. 다음 주면. 그래서 저희 가 농장에 있는 건데요. 이거를 일단 여기다 놓고 저희가 항상 남아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기존에 여기다가 장식하는 데 활용했던 거요. 여기다 이렇게 제가 뜨개질한 거를 이렇게 걸치기로 했는데 안안 갖고 가져왔어요. 왔어. 일단 그걸 하는 걸로 나중에 사진 찍고요. 여기에 저기 뭐야? 이거는 남아 있는 걸 갖다가 최대한으로 한번 활용해 보려고 저는 한번 해볼까? 잘 연상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간단하게. 해보자고요. 아, 초하고 이렇게 일자로, 밑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멀리서 볼까요? 너무 사나운가? 초하고 불을 반짝반짝 불을 켜놨는데도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 예. 만약에 불을 껐을 때를 한번 볼까요? 불 꺼볼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조명을 아, 껐잖아. 불을 끈 키는 게 훨씬 더 예쁘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끈 상태에서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그리고 있잖아요. 아, 요 조화 저번에 길가에서 주워 온 거. 좋은데. 요거를 하고 불을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은 이 분위기가 어떤지. 이거 좀 요쪽에도 좀 쓰고 써 있고 저쪽에 저희가 먼저 장식한 데도 빨간색이 들어가 있어서 올해는 은색이나 녹색이 저기 포인트인데 그냥 우리는 포인트는 녹색으로만 깔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 넣어볼게요. 아, 이렇게 하니까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달라요? 아, 많이 달라요. 그 크리스마스 장식이 확 느낌이 나죠? 그러네요. 예.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 벽하고, 그러니까 조화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요 멀리서 벽하고, 한번만 뒤로 한세 발짝만 강사하고. 더 멀리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까요? 어떠세요?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너무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색깔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말고 멈춰 있는 걸로 해야 돼요. 또 다른 것도 추가하실 건가요? 아니 이제 내일 해야 돼요. 아, 저희 내일 해야 지금 돼요? 물건이 없어. 집에 있어요, 집에. 그럼 이번 주는 이걸로 그냥 더? 이번 주는 다음 주에 보강을 하더라도 이번 주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아, 같고요. 이렇게 그냥 마무리 하신다고요? 저 잎사귀 있잖아요. 저거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옆으로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이것만 해도 되고 이걸 빼도 되는데 요거 양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장식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사진 찍을게요.